밤새 눈이 살짝 내렸어요. 살짝 내리고 살짝 얼고, 네. 제 발자국입니다. 오늘은 이제 아이들 졸업식인데, 아유, 새벽부터 몇 시냐? 5시 45분부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더니, 아, 애들이 졸업식이 뭐랄까 좀 기대가 됐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예쁜 옷도 입고 벌써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. 근데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이제 또 꼬맹이들 챙겨가지고, 아, 꼬맹이 현이는 전주 가고, 현이하고 정수는 전주 가고, 진서는 진아 언니 졸업식에 가고, 이제 졸업과 이게 좀 애들이 정말 빨리 큰다는 생각이 들어요. 졸업과 입학, 뭔가 새로운 시작, 네, 설레입니다. 아빠인 저도 설레요. 눈이 한 번쯤은 더울 거예요. 진아는 기다립니다.